아하. 숙소 생활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옷도 벗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입고 나가고 그냥. 근데 군대 갔다 왔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니, 군대를 가니까 정리정돈하는 것도 따로 배우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깔끔함의 중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독립을 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이걸 내가 치우지 않으면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마음이 속이 편하고. 아, 직소에 풀리고. 네. 맞아요. 그러다 있지. 보니까 맞아. 음료수도 앞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청소기도 부직포 같은 거 한번 돌리고 물걸레 돌리고 한 네 번 정도. 진짜 깔끔하네. 결혼해야겠네. 결혼해야 될 것 같아.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에 내가 누워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우와. 청소를 해야 돼요. 아, 집에 물때 없어요? 물때 생기는 게 싫어서 항상 샤워가 끝나면 물을 닦은 다음에 이 수건으로 마지막 물기를 이렇게 닦으면 아, 물때 없어. 나도 바꿨어요. 아니, 군대에서 후각도 발달했어요? 이 냄새가 남자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민감하겠네. 어느 순간 이제 그 남자들 같이 자고 있는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한번 느꼈어요. 남자 네 명이 자면 남자 냄새 있어. 무슨 발 냄새 이게 아니고 사람 냄새가 서로 달라. 저희가 냄새가 냄새 있지. 와, 그게 너무 싫어요. 훈련병 때도 그 냄새가 머리가 잘 못 씻잖아요. 너무 싫었는데 어느 이제 팬레터가 이제 팬들한테 많이 오는데 그 하나하나씩 다 보고 있었는데 어느 편지지 한 장에서 향기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팬이 그 편지지에다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아하. 저도 모르게 그 편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여기다가 몸에다가 군대에서 술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술득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팬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해줘. 아영이란 팬인데 팬에터 한 장만 그 관물대 밑에 쪽에 놔뒀어요. 왜냐면 방향제 겸으로 네, 옷을 걸어놓으니까 향 올라가는 거. 그 편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아니죠? 섬뜩하네! 섬뜩해! 아니, 둘이 오늘! 뭐? 아, 멘토하고 멘티같이. 아, 팬은. 이 형도 내가 보니까 탈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현우 씨도 한때 결벽증이 있었다고요? 아, 결혼하기 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고쳐졌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진짜 깨끗한 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 뭐 리모컨 같은 게 있어도. 딱 이렇게 줄 맞춰서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은 TV 보면서 약간 또 귀찮아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아,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기 싫은데 에이 하면서 딱 고쳐요. 그리고 다시 누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아내는 안 그런 분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애들로 잘하시네. 다른 표현은 정리를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아니 그 프리에 가운데 자로 물리죠? 쭉. 이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유의 상징이지, 치약 역사하는 거는. 쭉 짜는 자유의 신상도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치약이었어요, 원래? 그게 치약이었구나. 자유의 상징이야. 엄청 도와주네. 둘이 찍 나오잖아. 연속 쳐도 와줘.